불가능한 지원을 하자라는 점에 대해서도 저는 여야 간에 형식적으로는 이의가 없이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말로는 부가 지원을 하는데 내용으로 들어가면 실질적으로는 부가 지원을 방해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급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당 그리고 야당의 대통령 후보들께 긴급 제안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휴경 편성에 100% 공감하고 환영합니다. 다만 여기에 또 조건을 붙였습니다. 지출예산 구조 조정을 통해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아마도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지출구조 조정 예산만으로 가능할지 망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정부에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달아서 사실상 35조 원 추경 확대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이번 5월이 지나면 차기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차기 정부를 맡게 될 후보들이 전부 또는 당들이 전부 합의하면 차기에서 필요 재원들을 조달하도록 하고 그걸 차기 정부를 감당하게 될 모든 후보들이 동의를 하면 사업 예산 중에서 우선 35조 원을 신속하게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고 이후에 이 35조 원의 세부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차기 정부 담당자들이 함께 하면 됩니다. 정부가 부담을 갖지 않고 차기 정부의 재원으로 35조 원을 마련해서 이번에는 신속하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모든 대선 후보들의 긴급 회동을 제안드립니다. 저는 국민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국가 존속에 대해서 국가의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다면 결코 거부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부족하거나 이러면 동의 표시만 명확하게 해주시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하반기 예산 집행의 권한을 가지게 될 후보들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사업 예산 조정을 통해서 긴급하게 35조 원 추경을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이렇게 명확한 가자들의 회동과 합의에 의해서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님 그리고 50조 원 지원 얘기하시고 나중에는 내가 당선되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뒤로 빼셨는데 이번에는 또 그러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삶은 정치인들의 정략적 물음에 뚫릴 만큼 그렇게 묵묵치가 않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의 이 삶의 고통 특히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하고 실제로 실행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접근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오늘 저희가 의료 방역 관련해서 긴급 회의를 해서 논의된 내용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그렇습니다.
예상이 있기 때문에,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방역 방식도 기존의 도박적 방식보다는 유연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스마트하게 디지털 정보 기술들을 활용해서 대응해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확진자 추적 과정에서 디지털 과학 기술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재택 관리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진단에서도 신속하게 저비용으로 할수 있는 방식으로 또 자율적으로